65세 남성이 복통과 웨이트 로스, 다이아리아의 증상이 있어 방문한 병원에서 시행한 CT입니다. 스몰 바울의 마일드 디스텐션과 디퓨스 월 티크닝이 있고 터미널 일륨의 엔도스코픽 바이옵시에서 non-specific inflammation의 소견을 보여 배쳇 또는 크론스 디지즈를 의심하고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개월간의 치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당시 CT에서도 스몰 바울의 디퓨스 티크닝과 펠빅 아사이티스가 관찰되었고 인플라마티브 바울 디지즈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원에서도 크론 또는 배체 디지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시행하였으나 디퓨스 바울 월 티크닝이 지속되었고 얼서가 의심되는 부위도 관찰되었는데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지에 의한 병변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후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고 1년째 되는 시점에 acute abdominal pain과 distension이 발현되어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때 시행한 CT에서는 복강 내에 다량의 플루이드와 프리에어가 관찰되어 바울 퍼포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디스탈 일륨의 엔티메세트릭 사이드에 퍼포레이션이 확인되었고 모노모픽, 에피셀리오트로픽, 인테스티널 T-cell 림포마, 메이틀이 진단되었습니다. 인테스티널 T-cell 림포마는 드물지만 실리악 디지즈 환자에서 발생하는 엔테로패스-associated T-cell 림포마, 실리악 디지즈와 관계없는 모노모픽, 에피셀리오트로픽, 인테스티널 T-cell 림포마, 메이틀 및 논스페시픽한 병변으로 분류됩니다. 메이틀은 주로 애시안에서 발생하는 실리악 디지즈와 관계없는 타입이며 이전에 타입 2 엔테로패스 어소시에이티드 T-cell 림포마로 불리기도 했으나 최근 WHO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독립된 명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주로 어덜트에서 50대에 호발하며 남성에서 더 흔합니다. 스몰 인테스틴의 얼서러티브 매스로 주로 나타나는데 앞의 증례처럼 특정한 매스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디퓨스 바울 월 티크닝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엔테로패스 어소시에이티드 T-cell 림포마에 비해 퍼포레이션의 빈도가 높으며 예후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매우 불량합니다. 한 달간의 다이아리아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CT 엔테로그래피에서는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엔도스코피에서도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듀오디늄의 바이옵시에서 메이틀이 진단되었던 증례입니다. 이후 팔로업에서 제주늄의 non-obstructive intussusception이 관찰되었으나 intussusception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팔로업에서 intussusception은 소실되었으나 제주날 월 티크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고 FDG PET-CT에서는 세 곳의 스몰 바울 매스의 핫 업테이크가 관찰되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메이틀의 스몰 바울 인볼먼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에큐트 업도미널 페인과 보미팅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의 사인과 마일드 티크닝을 동반한 스테노틱 세그먼트가 관찰되어 스몰 바울 캔서나 IBD에 의한 스트릭처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절제된 조직에서 얼서를 동반한 스테노틱 리전이 보이는데 조직학적으로는 메이틀로 진단되었습니다. 배체트 디지즈로 13년간 진료받던 남성이 업도미널 페인과 헤마토케지아가 있어 시행한 CT에서 제주늄의 얼서러티브 리전과 페리엔테릭 인플트레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배체트 디지즈의 어그로베이션으로 생각되었으나 수술을 통해 메이틀이 진단되었는데 언유절 사이트의 병변이라는 점이 다른 원인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에큐트 업도미널 페인으로 내원한 남성에서 스몰 바울 퍼포레이션이 관찰되어 응급수술로 메이틀이 진단되고 트랜스퍼되었던 환자입니다. 우리 병원 증례에서도 메이틀은 퍼포레이션에 의한 증상으로 발현되었던 경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스몰 바울의 애뉴리즘알 딜라테이션 및 월 티크닝이 현저한 병변과 페리엔테릭 에어가 함께 관찰되어 림포마에 의한 퍼포레이션의 진단이 용이하였던 경우입니다.
코로널 플레인에서도 스몰 바울과의 피슐라 및 메센테리 림프 노드 엔라지먼트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직 표본의 사진입니다. 61세 남성에서 비교적 롱 세그먼트의 스무스 스티크닝이 관찰되어 림포마를 처음부터 의심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뮤코잘 이로전과 해모리지를 동반한 병변이 보입니다. 애니리즘말 딜라테이션을 동반한 스몰 바울의 메스와 메센테일 림프노드 엔라지먼트가 관찰되어 림포마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입니다. 림포마의 진단은 용이하겠으나 B셀 림포마와 구분은 어렵겠습니다. 43세 남성의 이니셜 CT에서 퍼포레이션에 의한 에어와 오멘탈 케이크 포메이션 및 디퓨스 메센트릭 인필트레이션 등의 림포마토시스의 소견을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이머전시 오퍼레이션 후에 MEITL이 진단되었습니다. 웨이트 로스와 푸어 오랄 인테이크 증상과 함께 스플레노메갈리의 소견을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이 당시 본메로 바이옵시에서 MEITL의 인볼먼트가 확인되었으나 스몰 바울 리전은 관찰되지 않았었고 게스트릭 엔도스코피에서는 서브에피스티랄 해머리지의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3주 후의 CT에서 멜레너와 펜사이토페니아의 소견과 함께 스몰 바울의 티크닝과 액티브 블리딩의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절제된 스몰 바울 조직에서 블리딩을 일으킨 얼서러티브 리전이 관찰되며 MEITL이 진단되었습니다. 리버의 멀티플 노둘랄 인볼먼트와 콜론 메스가 발견되었던 경우입니다. 이 당시 콜론 바이옵시에서 MEITL이 진단되었습니다. 2년 후 CT에서 펠빅 스몰 바울의 세그멘탈 월 티크닝이 관찰되었고 림포마의 리커런스로 생각되었습니다. 절제된 스몰 바울 조직에서도 MEITL이 진단되었습니다. MEITL은 드물지만 아시안에서 발생하는 인테스티널 T셀 림포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비교적 흔한 B셀 림포마의 전형적 소견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나 아데노카시노마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스몰 바울 퍼포레이션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흔한 편입니다.